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김혜슬아입니다. 지난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시대적 요구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보완한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이 시간에는 변화하는 통일 환경 속 새로운 통일 비전을 주제로 최근 통일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새롭게 발표된 통일 비전인 8.15 통일 독트린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후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구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독일 통일, 한러 및 한중 수교 등의 당시 통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통일 환경 역시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한 통일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비전과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최근 변화한 통일 환경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북한이 대남 통일 노선의 적대적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북한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의 실시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단절을 선언하고 통일, 화해, 민족 대단결, 동족 등의 표현과 개념을 삭제하는 한편 대남기구와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률과 합의서들을 폐지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오물풍선을 대량으로 살포하기 시작하여 8월까지 11회에 걸쳐 약 3,8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말 압록강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거부하는 등 남북관계의 단절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둘째,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였듯이 오늘날 통일 문제는 남북한 간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코로나를 겪으며 진영화 현상은 심화되는 한편 세계화는 위축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 증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가속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등을 겪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진영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영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국가와 국제기구 차원의 협력은 침체되고 국가 간 경쟁은 심화됨에 따라 우리의 통일 환경 역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역설적으로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커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보건의료위기,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의 심화는 역설적으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은 변화한 통일 환경 속에서 자유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명확한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입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추진 방안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이 북핵 문제, 자유와 인권의 확장, 국제 평화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는 통일의 미래상으로 자유, 복지,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철학으로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통일의 지향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에 따른 자유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통일의 비전과 가치를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로 세분화하여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이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에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통일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통일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분단의 장기화 속에서 최근 북한이 반통일 노선을 노골화하며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등장과 함께 분단의 장기화와 남북관계 단절로 인한 우리 내부에서도 이국가 체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등장하는 등 통일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골적으로 통일을 거부하는 북한 정권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토대로 통일을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먼저 북한 정권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제의했습니다. 대화협의체를 통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포함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재해재난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 이산가족과 납북자, 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 간의 어떤 문제라도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화협의체 구성 제의에 북한 정권이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북한의 호응 여부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통일 추진을 위해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을 향한 정책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북한 인권 개선,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 확대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통일 추진 등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통일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 정책의 대상과 참여자로 북한 주민과 이탈 주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의 증진 및 보호는 우리의 책무이자 통일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최우선 추진 과제임을 강조함으로써 8.15 통일 독트린의 대상을 우리 동포이자 국민인 북한 주민으로까지 확장하고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보호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와 지원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경험과 지식이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데 더욱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것임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임을 밝혔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높아진 국력과 국격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통해 자유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견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기반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8.15 통일 독트린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개인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통일 방안과 통일 정책은 주로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상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 국민에게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법과 제도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이루는 것과 함께 사람과 사람의 통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는 국가와 정부 차원의 통일은 불완전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8.15 통일 독트린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통일 비전으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제시하고 추진 전략과 추진 방안에서는 개인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능력을 활용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국민, 특히 통일 시대의 주인인 미래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 공감대를 확산해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로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로 통일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도록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잘 정착하고 함께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통일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통일을 이뤄가는 동반자로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경험과 지식이 온전히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통일 공공외교관으로서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보건의료 문제 등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통일의 사명은 특정 기구나 조직 혹은 계층에 의해 주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